경기 시작됐습니다. 먼저 EJTL 이재동입니다. 그리고 예마스타는 김재훈이고요. 김재훈이 지금 100승 얼마 안 남았죠? 그렇죠. 예, 지금 이제 통산 97승으로 3승만 더하면 100승 고지를 눈앞에 예, 이제 100승 고지를 달성하게 되는 것인데 예, 정말 이 김재훈 선수도 그런 점에서는 프로리그에서 정말 많은 활약을 해줬다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네. 네. 코칭팀의 분위기가 다르네요. 네, 사뭇 다르네요. 조금 네, 지금 화기애애하고요. 네, 뭐 이 경기도 분위기 좋고 이 경기도 자신 있고 네, 이런 생각이 좀 아닌가라는 생각이 들고요. 2라운드였죠? 네, 2라운드에서는 김재훈 선수가 경기를 한번 이긴 적이 있어서 예, 조금 더 자신감이 차있을 네, 상황이라는 건 좀 예, 그럴 것 같고 또 이재동 선수가 이제 군단 숙주를 중심으로 해서 살모사, 히드라 리스크 이러한 점을 다 사용할 줄 알아야 결국은 프로토스를 이길 수 있는 건데 네, 그러한 운영에 이제 좀 어느 정도 예, 좀 일깨운 게 아닌가라는 생각이 드는 경기를 최근 박현우 선수를 상대로 무려 3대0으로 이겼었거든요. 바로 한 2일 전이었죠? 네, 그때 네, 그러면서 멋진 경기를 보여줬는데 네, 그런 만큼 이번 경기 이재동 선수도 프로토스를 만났지만 자신감이 예전에 비해서는 좀 상승해 있지 않을까라는 예상을 좀 하고 왔습니다. 그렇습니다. 자, 다시 한번 퀴즈. 100승 최초 기록한 선수 누구일까요? 자, 김재훈과 김대엽이 100승을 눈앞에 두고 있는 가운데 정답 아시는 분은 이것 온게임넷으로 보내주시면 되겠습니다. 네, 힌트를 저희 피디님이 주지 말라고 했는데 힌트를 아주 조금 어렵게 드리면 좀 오래된 선수예요. 네, 경력이 매우 좀 오래된. 아 이거 좀 힌트는 이상하네. 죄송합니다. 박태민 애들은 100승 찍었습니까? 못 찍었습니다. 네. 몇 승 했어요? 기억도 안 나요. 네. 네, 프로리그에서의 승수가 제가 생각보다 많이 없어요. 개인 리그에서의 그 단기 생각보다 본인의 생각으로 남은 생각들 몇 승 했어야 되는데요. 네. 본인의 출전 자체가 부담스러웠어요. 네. 네. 그래서 게임도 사장님이 오시는 것보다 박태민이 나오는 게 더 부담스러워요. 우리는요. 네, 제가 이제 개인 리그에서의 그런 이제 세팅 때문에 예, 그래도 프로리그에서는 그래도 좀 자제를 했었습니다. 그렇습니다. 아, 그래요? 네. 네. 네, 우리만 모르고 있었고요. 그렇죠. 네, 박태민 예, 자제했다. 프로리그 결승하다 SK텔레콤 T1이 올라와서 그걸 중계를 하는데 박태민 전상욱 나온다. 이 두 명의 콤비면은 한 1시간 20분은 저희가 말로 떠들어야 돼요. 네, 진짜 고통이 그런 고통이 없습니다. 네, 그래서 네. 네. 아, 굉장했죠. 네. 너무 과장되신 건 아니에요. 아, 무슨 말이에요? 1시간 20분은 예, 살짝 저희가 좀. 행쇼 한번 찍을 시간인데. 네. 아, 네. 방한례산 모래바람도 불어요. 또 박태민만 네. 나오면 아우, 컴퓨터도 말도 안 듣고요. 네. 네. 자, 그런 가운데 아무튼 뭐 네. 예, 앞마당 쪽 한번 쓱 체크를 했습니다. 네, 다른 맵과 이 토업 맵 자체가 너무 많이 다르죠. 가스를 하나만 채취를 해도 네, 가스가 80 모여서 일꾼 3개도 절약을 할 수가 있고 가스도 80 금방 모입니다. 그래서 저글링의 스피드업도 다른 맵에 비해서 아주 빠르게 되죠. 네, 그러한 부분들도 한번 네, 상대방 흔들 수 있는 요소가 있긴 한데 네, 지금 김재훈 선수는 뭐 이미 뭐 당연히 프로토스들이 기본적으로 입구를 좁히는 그런 심시티를 하는 것이기 때문에 네, 그런 저글링을 뭐 상대방이 과하게 찍는다 하더라도 맹도슈까지 올인하는 것이 아니다라면 별로 위험한 건 없죠. 그렇습니다. 자, 모선의 앞을 상태를 잘 밝혀놓고 있고요. 예. 저글링이 이제 발업이 되는 타이밍에 딱 맞춰서 파수기 향기가 나오고 입구 지역을 관문 두 개 정도로 딱 막아주면 예, 저글링에 대한 피해를 아예 없는 상태에서 막을 수가 있거든요. 네. 그런 점 때문에 얼핏 보면 이거 조금 위험한 거 아닌가? 왜 관문을 안 리지라는 생각을 할 수도 있겠지만 이미 연습을 통해서 어느 정도 다 계산이 돼 있는 부분이죠. 딱 나올 때쯤 관문으로 네. 막고요. 그리고 우주 관문 올렸습니다. 그럼요. 그러다 맹독충 러시해볼까? 그럼 역장은 두세 방 그리고 광자가 중요한 한 방 그러면 GG. 네, 그래서 네 저그들이 되게 간단해요. 예, 예, 그렇습니다. 그래서 또 우주 관문 올려서 공업 보일 게 하나 딱 찍어주면 이야 이스 감사합니다. 이런 상황이 만들어져서 그 저그들이 초반에 올인할 수 있는 방법이 사실 많이 좀 적어졌어요. 네, 그럼 프로토스가 상당히 안정적이 됐습니다. 네, 자 불사조 올리는 모습 보여. 오, 도발적인 멀티. 네, 황금 멀티. 네, 아주 네. 매혹적인 멀티. 화끈한 멀티예요. 네. 아, 이거를 이제 볼 수 있을지. 오! 지나가죠. 3시간인 것 같은데요. 네. 예, 공격적인 움직임 자체를 암시하는 듯한 이 멀티 지역이거든요. 예, 황금 자원이기 때문에 광물을 한 번에 70개죠. 그럼요. 예, 그 엄청난 이 광물의 힘을 바탕으로 정면 지역으로 빠르게 좀 압박을 통할 할 수가 있는 것인데
일단은 김재훈 예. 선수도 네, 대놓고 또 파일럿도 박았습니다. 다 보고 있는데요. 네, 플랜딩 S에서 김성대 선수가 센터 황금 멀티한 다음에 야 진짜 뭐 거의 뭐 보지도 못했던 그런 전략으로 상대방을 당황하게 만들었잖아요. 센터 멀티지만 운영을 하면서 전진 라인을 구축을 했기 때문에 예 센터 지역에 애벌레 생성을 많이 하게 되면 빠르게 병력도 보충이 될 수 있고 네 이런 식으로 전략적으로 이용할 수가 있어서 히드라리스크가 나오더라도 조금 더 공격적이고 좀 많이 네. 생산하는데 좀 편합니다. 아 이거 대외연별 들어봐 두어치기 어렵겠다. 한 번은 제대로 먹히고 저거 지금까지 아 약간 단방이 보이네요. 이 정도로는 네. 이미 활성화 되기 시작했거든요. 예, 저 지역을 눈으로 직접 보지 않는 이상 미니맵에 표시가 안 되기 때문에 네. 예, 저거는 놓쳤을 확률이 높고 네. 지금 포차 쇼트 타이밍도 이재동 선수가 아주 딱 맞게 알맞게 잘 올려주고 있습니다. 이번에 맞겠어요. 아~ 예, 이제 맞았어요. 맞고 지금 벌써 일꾼이 2를 하고 있어요. 네, 그리고 우주 관문 하나에서 우주 관문 두 개를 올렸죠? 그렇죠. 지금 방금 이제 우주 관문 하나가 딱 지금 완성이 됐어요. 네, 그렇다는 건 이러면서 저희가 네, 포자 숙수를 안전하게 네, 만약 두 개면 좋은데 네, 하지만 6불사주, 7불사주 되면 하나만 있어도 막 잡거든요. 아, 그렇습니다. 두 개 짓고 있죠? 네. 네, 안전하게 히드라 리스크 나오는 과정을 잘 만들어야 됩니다. 맞습니다. 네, 먼저 일단 바퀴부터 준비를 하고요. 잠복도 준비합니다. 잠복을 누른다는 것은 이거 바퀴로 한번 타이밍 잡겠다라는 생각이거든요. 그런데 문제가 뭐냐면 김재훈 선수가 우주관물 두 개를 올려줬기 때문에 이거는 빌드 상성에서는 예, 이거 그냥 어이없게 정면이 뚫리거나 광자포를 어차피 안 지는 체제이기 때문에 어이없게 그냥 한 번에 병력 잡히고 밀리지 않는 이상은 빌드 체제에서는 일단 김재훈이 좋은 쪽이에요. 네. 바퀴 나오는 걸 보면 그냥 시간 듬뿍 걸어서 공업폭격기 두 개 찍으면 돼요. 그렇죠. 지대공 어떻게 할 거냐. 그리고 막히면. 불사조가 상대방의 병력을 다 들어버리면 되는 건데 결국은 센터 멀티하고 수비에다 돈을 너무 많이 써서 자원이 광물이 별로 없으니 병력이 별로 안 나옵니다. 그렇다면 지대공이 없어요. 지금 단순히 여왕밖에 없는데 여왕이 걸어서 저기까지 언제 갑니까? 여왕도 몇 개 없고 네. 야 이거 진짜 힘든데요. 이재동 완전 말렸습니다. 그렇죠. 다수 불사조 때문에 계속 끊어먹히고 여기는 점점 잃어버릴 수 있겠는데요. 포자 적수는 어차피 또 지대치가 안 되잖아요. 예. 날단 바퀴로 막을 수밖에 없는데 바퀴밖에 없어요. 네. 자, 시간을 걸죠. 예. 움직이지도 못합니다. 지금이라도 로봇공학 시설을 올려주는 판단은 좋습니다. 어쨌든 간에 잠복 바퀴가 있으면 이적 미는 건 불가능하거든요. 네. 네, 그래도 잠복 바퀴 하나 때문에 이거 거의 뭐 겨우 살아난 거죠. 네. 네, 이 타이밍에 네, 일꾼이나 병력을 좀 보충할 수 있는 그런 약간의 시간을 벌었다라는 건데 일꾼 35개예요. 황금관물 멀티 왼쪽에는 불사조가 무서워서 일꾼도 못 붙였고 괜히 센터 멀티에서 상대방에게 방심을 유발했다가 우리 본인만 지금 당하고 있는 상황인데 네. 싸워지지 않고 뒤로 뺐더니 병력 찍어내면 병력이 낭비가 됩니다. 그렇습니다. 진짜 골치 아프죠. 적어도 지금까지 진짜 괜히 먹은 거예요. 센터는요. 하지만 지금 이유를 봐야죠. 나가버린 대지 역장으로. 예, 그렇죠. 히드라 리스크까지 준비를 하고 있는데 네. 일단은 이 공업흡역기를 모아줄 생각이 없다라면 빠르게 좀 거진을 준비해야 되거든요. 지금은. 네. 그리고 야, 지금도 곧 업점은 나와요. 곧 업점은 나와요. 네. 잠복 이동이 안 되기 때문에 역장 쳐놓으면 돼요. 네. 네. 역장 쳐서 도움 못 가게 하고 아. 네. 이제 업점은 나옵니다. 업점은 나옵니다. 나왔죠? 자 이러면 지대지 지대공 다 불안불안합니다. 이재동. 네. 이재동 미래가 이렇게까지 얻을 수 있나요? 네. 예, 근데 이게 전멸 업그레이드 누르고 이거 한번 타이밍 잡겠다라는 생각인데 어쨌든 간에 이재동 선수도 학습전 그 황금 광물의 힘을 빌어서 예 인구수 자체를 비슷하게 잘 맞춰주고 있거든요. 이거 한 번만 이렇게 시간 잘 벌어내면서 또 이제 잠복 바퀴가 있기 때문에 감시군주와 함께 상대방의 관측선 한 개 이상은 없을 거란 말입니다. 관측선이 만약에 잡히게 된다면 예 시간을 벌면서 이거 오히려 이 공격적인 판단이 안 좋은 방향으로 갈 수도 있어요. 네, 그래서 히드라 준비하고 있고요. 히드라 업그레이드 네. 진작에 눌렀습니다. 네, 결국은 그래서 지금 타이밍에는 이재도 선수가 하나좀 실수를 한게 히드라 스피드업을 누른 거예요. 히드라를 사정거리 업그레이드를 먼저 눌러서 그냥 점막 위에서 싸우고 그 안에서 버텨주는 판단이 훨씬 좋거든요. 네, 그리고 네 결국은 지금은 히드라 리스크가 점막에 있으면 스피드업보다는 당연히 사업이 좋습니다. 스피드업 안 해도 점막에서 어차피 빠르니까 네, 네 과연 이재동이 마지막 역전을 노리기 위한 근데 김재훈은 마음이 편한 게 상대방의 앞마당에 투가스를 짓고 있지 않다는 건 어차피 올인이고 극단적이라는 거예요. 네. 이럴 때는 역장만 잘 쳐주게 되면 결국 저그가 지칩니다. 그래도 이재동은 한방 마지막 노리는 게 있긴 있어요. 네, 쏙쏙 계속 빼먹고 있어요. 일꾼을요. 네. 자, 천방 밖에 싸우려고 지금 히드라 업하고 있는 거 아닙니까? 이렇게 만약에 조합을 할 생각이 있다면 불멸자를 섞어줘야 돼요. 네. 예, 불멸자와 거신이 아예 없는 상태에서 그냥 추적자만으로만 이렇게 조합을 하게 되면 어쨌든 뭐 센터 지역에서 일단 그래도 가스는 좀 지어서 채취를 하고 있기 때문에 바퀴와 히드라는 뭐 꾸준히 좀 찍히지 않겠습니까? 네.
자, 근데 김재훈도 덩어리 몇 년 모았거든요. 네. 유니카운트나 130 정도. 김재훈 이럴 때 갑니까? 미드로 센터 쪽으로 갑니까? 네, 꼭 본인이 정해서 내 무격 다짐 스타일로 밀어붙이는 건 뭐 이런 방법이 나쁘진 않은데 어차피 역장에 자신이 있고 컨트롤에 자신이 있으니까. 네. 역장으로 사실 첫 싸움에서 반 갈라놓고 반을 잡아먹게 되면 게임 오버인데 이재동은 그래서 사업되기 전까지 뒤로 빼고 히드라와 밖에 공일업이 될 때까지 시간을 좀 잘 벌어야 됩니다. 아, 근데 파수기도 세기 때 지금 타이밍에 반대 잘라놓고요. 지금이 그나마 타이밍이거든요. 네. 이 타이밍에 수도 가상 김재훈 이제 들어줘야 돼. 아, 히드라가 다 들어버려, 다 들어버려요. 네. 이게 완전 뒤로 쓰죠. 이렇게 되면요 앞전면 들어버리겠다는 겁니다. 유일한 타이밍인데 이게 전과 애벌레가 그래도 좀 많이 있었기 때문에 네. 히드라 9기가 저블린 10기가 한 번만 뒤로 살짝 빼지면서 정근을 회전이에요. 정근을 회전 조금 더 뒤로 빼서 네. 다시 한번 나오는 것과 한 번 더 겹쳐야 되고 예. 이렇게 넓은 자리 빼앗기면 이제다 김재훈은 네 이재동 이럴 때 광전에 광전사나 출전자 뭐가 나와도 뒷전면 통해서 결국은 밀어내는 분위기입니다. 역장 안에 들어가요. 주적대 수적의 조절 앞단멜로 시작합니다. 올라간 진도 없나요? 바퀴 이게 다인가요? 기가 막혀 안 나옵니까? 네, 이러면 뒤집혔어요. 한 개 한 개씩 멀리서 와봤자 병력이 합쳐지지가 못하고 네. 프로토스 합쳐집니다. 모든 분위기에서 프로토스가 너무 좋아서 김재윤은 이 타이밍에 확신을 가지고 들어간 거죠. 무조건 뚫었다 이런 생각을 한 겁니다. 아 진짜 앞서 말씀드린 대로 정말 이 결과만도 보다 굉장한 미를 센터볼트예요. 이거요 한번볼때 괜히 했어요. 네 독이 됐죠. 네. 준비를 많이 했을 텐데 이번 경기만 놓고 볼 때는 독이 됐습니다. 네. 그렇죠. 예, 너무 좀 괴롭힘을 많이 당하기도 했었고 황금벌트의 이 힘을 이제는 좀 힘을 이제 받겠다라는 시점이 됐는데 그 타이밍 김재원 선수가 주질 않았거든요. 네. 그런 점도 김재원 선수가 정말 잘해준 점입니다. 자, 내 친구가 어디까지 갑니까? 상대편 안마드까지 갑니까? 네. 자, 병력은 107대 89로 앞서 있습니다. 뒤집었어요, 김재원. 예, 사실 그 요즘에 프로토스로 플레이 많이 하다 보면 추적자 위주로 게임을 할 때 상대방 히드라 보면 공포증이 생길 정도예요. 그런데 지금은 히드라 리스크의 조합 자체가 미드 좀 약했습니다. 네. 그리고 조합도 그렇고 받쳐주는 바퀴 수도 그렇고 업그레이드도 그렇고 이런 부분이 모두 아쉬웠던 이재동 그래도 끝까지 고급 못하면서 이 병력을 전멸시킬 수 있는 방법이 있으면 모르겠는데 김재훈 실수 안 해요. 요즘에 이런 실수 합니까? 김재훈이 그런 실수 하지 않습니다. 그렇습니다. 이재동 제재상 뭐 딱히 뭐가 좀 없어요. 어떻게든 버텨보다 이게 입만 악물고 있거든요. 예, 방법은 없습니다. 어쨌든 간에 상대방이 9시 확장 기지를 안 가져가고 있고 추가적인 확장이 없기 때문에 어떻게 해서든지 막기만 한다면 희망이 생기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하고 있는 것인데 네. 아 이거 앞전면 되겠는데요. 앞전면 네, 확장 안 가고 자르는 게 더 겁날 것 같습니다. 이재동 기자입니다. 아 여왕 죽고요. 네 더 이상 버틸 수 있는 방법이 거의 없어 보이고 네 안 됩니다. 안 됩니다. 이재동 기자 안 되는 게 네 앞전면 가두기 네 거의 던지죠. 치즈 8게임당 힘들었습니다. 초반 상대편 에이스 두명 중 원투펀치 날렸잖아요. 네 화끈하고 경기 내용이 흠잡을 게 없었잖아요. 깔끔한 경기요. 네 그리고 수비할 때 공격할 때 이런 예 정말 압도적인 파괴력 김재훈 선수가 엉거주춤 유리할 때 시간 주고 네, 이런 부분들을 조금씩 한 경기 할 때마다 진화하는 모습을 보여주면서 오늘 할 게임 단위 분위기가 너무나 좋네요. 네. 예.